주택 대출을 중심으로 도내 가계 대출이 늘어나면서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돌고 있습니다. 당장은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대출 비중이 높아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원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도내 가계 대출 잔액은 12조 8,93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민 한 명당 827만 원. 세대당 1,939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2011년 12월에 비해 10.4%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6.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주택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6.6% 증가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나 개인 가처분 소득, 가계 재무 구조 등에 비춰볼 때 단기간 내에 부실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15.5%로 전국 평균 10.8%보다 크게 높아 잠재적인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 가계대출은 주로 저소득이나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이들 취약계층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될 경우 연체 및 부실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주택대출의 급속한 증가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추가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실수요에 맞춘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장기분할 상환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려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이나 저신용 등급자가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 가계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서민 금융 상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